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트로피카 앵무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앵무새 아나요? 이렇게 부리가 크고 또 날개에 꼬리가 화려한 새를 앵무새라고 하죠. 자, 앵무새도 기본 새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머리, 부리, 그리고 몸통, 날개, 꼬리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 팔절 종이에다가 표현기법을 이용해서 종이 색깔 종이를 만들 건데, 자 먼저 요거를 이렇게 나눠 볼게요. 이쪽은 머리랑 몸통을 만들 종이를 만들 거고, 이쪽은 날개 부분에 들어갈 종이를 만들 거예요. 색깔은 자유인데요. 오늘은 이 물감을 쓰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긁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재밌게 해볼 거예요. 자, 여기 긁는 용으로 만든 도구인데요. 이런 모양으로 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톱 모양도 있고, 이렇게 간격이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먼저 새 몸통에 들어갈 색깔을 한번 붉은색 계열로 한번 이렇게 칠해서 여기다가 약간 머리 색깔을 이런 붉은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이런 도구 있죠? 이걸로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긁으면 모양이 나와요. 나만의 종이를 만드는 거죠. 나는 여기다가 머리를 만들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요거 말려서 쓰면 돼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색깔을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몸통에 들어갈 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자, 몸통도 약간 붉은색 계열로 할 건데, 여기다가는 오렌지색을 좀 더 넣었어요. 물감을 좀 많이 바른 다음에 긁기로 긁으면, 굵게로 긁으면 더 잘 긁어지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와. 이렇게 길쭉하게 약간 사선으로 긁어도 돼요.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죠? 칼집 낸 것처럼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 아래에다가 초록색 계열 색깔로 한번 해볼 건데, 초록색. 물감은 여러 가지 섞어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좀 더 화려한 색깔을 하고 싶어. 그러면 색깔을 섞어서 해주면 돼요. 초록색에서 청록색에서 지금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아주 화려한 색깔을 만들고 있어요. 앵무새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걸로 긁어볼까요? 자, 얘를 한번 긁고, 얘는 이렇게 간격이 크기 때문에 큰 무늬가 나오죠. 오늘 꼬리랑 날개에 붙일 거예요. 이렇게도 긁어보고, 이렇게도 긁어보고. 딱딱한 플라스틱을 오려서 이렇게 긁는 도구를 만들면은 재밌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종이 다 만들었는데 한번 말려서 앵무새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종이가 다 건조됐어요. 그러면 한번 요거를 색깔별로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여기다가는 머리랑 몸통을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뒤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자, 이쪽이 머리 부분이라 동그랗게 먼저 머리를 그릴 거예요. 자,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은 약간 길쭉한 동그라미.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오려볼게요.
친구들 가위질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선 따라서 잘 오려보세요. 자, 머리가 나왔어요. 여기 몸통이에요. 몸통. 길쭉한 동그라미죠? 자, 머리랑 몸통이 나왔네요. 그죠? 자, 이제 머리랑 몸통이 나왔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날개도 있고 꼬리도 만들어야 돼요. 아까 이렇게 보라색이 들어간 초록색이랑 그냥 초록색이 있었어요. 자, 나는 여기다가 날개를 붙일 거니까 날개 모양을 할 건데, 날개는 약간 이렇게 나뭇잎처럼 생겼어요. 길쭉한 동그라미죠, 얘도.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나뭇잎을 생각하면서 길쭉하게 한번 오려보세요. 자, 이렇게 날개가 됐죠. 자, 머리, 몸통, 날개, 그리고 꼬리가 필요해요. 꼬리는, 꼬리도 약간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날개랑 비슷한 크기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커도 상관없고요. 좀 더 크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자, 머리, 몸통, 날개, 꼬리. 자, 그러면은 사이의 모양이 거의 나왔는데 부리가 없네요. 그죠? 부리는 선생님이 금색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반짝반짝거리는. 부리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러면 반대 모양이 돼서 앞에다 그냥 그렸어요. 부리를 이렇게 휘어서 그리는 게 힘들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자, 아주 부리가 큰 앵무새가 됐어요. 그죠? 우와, 세 모양이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눈이 없으니까 눈도 그려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얀 종이에다가는 한번 눈을 그려볼 거예요. 새 눈은 약간 동그랗고 크죠? 크게 그려서 빙그랗게. 너무 큰가요? 커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귀여운 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서로 도형들을 합체해보고 깃털을 붙여서 정말 앵무새처럼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오공뿔로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눈 붙여볼게요. 눈 여기다 붙이고, 그리고 여기 아까 부리 있죠? 부리에다가도 뿔을 발라서 이렇게 꾹 누르면 금방 붙어요. 자, 그리고 여기 몸통이랑 머리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꼬리가 아주 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날개를 붙일 건데, 새 날개가 이쪽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뒤에다가 풀 충분히 많이 발라서 이렇게 붙여주고. 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 털을 붙여야겠죠. 이 깃털은 진짜 부드러운 진짜 털이에요. 색깔이 염색되는 거예요. 이거를 날개에다가 붙여도 되고 꼬리에다가 붙여도 되는데, 여기 날개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새 날개에다가 이렇게 오공본드를 발라서
하나씩 하나씩 털을 한번 붙여볼게요. 요 오곡분두는 다시 투명해지니까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여러 색깔의 털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우와, 깃털이 생겼네요. 여기 꼬리에다가도 한번 붙여볼까요? 자, 꼬리에다가도 이렇게 나풀나풀. 새는 깃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많이 붙이면 좋겠죠? 자, 꼬리에도 붙이고 몸통에도 붙였더니 아주 화려한 앵무새가 나왔어요. 와우. 자, 이제 뒤에다가 끈을 달아서 한번 걸어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붙여 놨어요. 멋지죠? 자, 날개랑 꼬리에 깃털도 붙어 있고, 아까 긁어서 표현한 종이들도 아주 잘 보이고 있어요. 자, 머리, 몸통, 날개에도 이런 질감들이 잘 느껴지죠?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색종이도 만들어 보고, 오려서 붙여서 아주 멋진 앵무새, 트로피카 앵무새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